오늘 이사야서 이 38장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과 그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은 어차피 모든 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면서 그 죽음을 앞에 놓은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그의 죽음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심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한 것이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병에서부터 나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과 앗수르의 손에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20장 6절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죽음이 이 히스기야 앞에 왔을 때는 전쟁에 죽든 지금 질병으로 죽든 그 죽음이 그 눈앞에 있고 또한 아수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침공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자기의 육체도 죽고 예루살렘도 멸망하는 그 앞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히스기야의 구원은 곧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열왕기하 20장 6절 끝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둔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아수르의 침공에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죄인과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미 그 구원을 말하고 있고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 겸비한 심령은 십자가에서 내가 낮아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겸비한 심령이 되어져서 애통함으로 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할 때에 자신의 구원과 함께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도 구원을 받을 것을 그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징조를 보이십니다. 근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8절의 말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가는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을 가면 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리까 뒤로 나아가게 하리까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겠지만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 십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원하였든 하나님은 해시계를 통해서 나타나고는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이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날과 시기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 서구 문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항상 현재의 개념이다. 그래서 그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현시대 사람들에게 미래가 되어지겠지만 과거는 다시 돌이켜서 뒤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 질병 이 죄에서부터 왔다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겸비한 심령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백해서 뒤로 돌이켜서 그 아담의 범죄함을 완전히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하나님 앞에는 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현재다.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그가 아침까지 견뎠어도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셔서 13절 말씀 주님이 한순간에
그의 목숨을 끝내게 하신다. 끝내게 하실 때에 그는 아무 힘 없이 자기의 인생이 끝이 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면 3절 4절에 그 다윗 왕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인생은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한 밤의 정점과 같다는 거야. 한 순간 눈 깜빡 점 하나 꼭 찍는 것 같은 그 순간같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왕좌에 앉아서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이 죽음 앞에서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조석간에 그냥 주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시면 그냥 죽는 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죽음은 한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인생의 삶은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육이 아무리 영화롭게 이 세상 가운데 영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거의 것까지도 다 도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과거의 죄,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오늘의 결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돌이켜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회시계가 뒤로 갔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담의 그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영원한 죄,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 인생들에게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신 겁니다. 그 사망,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자로 살았든 아니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부족한 삶을 살았든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아무리 많았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로 완전히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또한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 그의 표징이고 또한 우리에게 준 표징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어려서부터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오늘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지는 제2의 성격 그리고 나타나지는 모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과거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 회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아니면 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 인식 속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 의식의 상처들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말씀이 9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그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야. 이제 죽으면 그는 자신이 음부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여호와를 뵙지도 못하고 그 산자의 땅에 사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조석간에 끝이 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 앞에 14절 말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사망권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권세가 지금 자기를 지금 음부로 끌어가려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중보가 되어줄 수 없어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중보가 되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의 죄를 위하여, 히스기야의 사망을 위하여 중보를 구합니다. 누가 우리의 중보가 되셨어요? 이가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은 그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중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 사이에 그를 위해서 중보할 만한 의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중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이 죄인들인 인생 사이에서 중보가 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율법의 죄에서부터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원하는 중보는 누군가가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갚아줄 수 있는 중보자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중보를 간절히 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간절히 찾고 찾는 이유가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나의 중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연약한 믿음은 내 육체가 고통이 올 때면 그 고통에 좌절하게 되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그 피는 아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질병과 이 땅에서 받을 고통을 위해서 그 몸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는데 이사야서 53장의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이 땅에서 조롱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받을 것까지 다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가 침뱉음 받은 것도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장님 소경된 자에게 그 진흙을 침을 뱉어서 개어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침뱉음이 뭐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침뱉음,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그 저주가 육체의 그 흙, 이 흙이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아담이 받은 모든 저주를, 그 침뱉음을 그가 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고통의 저주에서부터 눈먼 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눈에다가 그것을 발라주고 이제는 너는 믿음으로 이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바로 이 죄에서부터 이 저주에서부터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눈이 밝아질지어다 이 저주에서부터 해방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더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그가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 모든 육에 속한 눈, 죄에 속한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아멘. 과거로 주님은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원상대로 복구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음을 입고 고백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가 이렇게 질병의 고통 앞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찾도록 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그를 구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그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바로 사망의 음부의 심판에서 건지셨다 이 말이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가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고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그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이는 고백합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그러나 19절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여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지금 이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에서 일어나서 산자가 되어진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19절의 말씀의 산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산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에게 속한 여호와를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산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산자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히스기야가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는 그 신실을 내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과 같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신다.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구원을 맛보게 되었을 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여기서 종신토록,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 동안에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자는 그 주께 감사하며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노래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자가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의 구원은 우리는 찬양드려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이제 사망이 폐해지고 우리가 사망에서 이긴 자가 되어진 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노래하고 영원히 노래하게 돼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도록?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지금 드려진 자입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보좌에 앉혀진 자인 겁니다.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자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스리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계속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보좌에 있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앉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담에게 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이 다 잃어버린 축복.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나에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이것을 주겠다 한 그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뺏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그걸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망권세를 능히 무찌르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역사로 속이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그 권세를, 그 구원을 맛보고 우리의 사는 삶 동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